남자의 말명. 남자의 말명. 우리 엄마한테, 자, 어쨌든 간에 뭐, 거부할 수 없는 신명은 움직이는데, 그것이 지금 상태로는 남자의 말명이 엄마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근데 조상을 따지면 일찍 안 돌아가신 분은 없다고 한다지만 그 말명이 엄마한테 눈을 뜨고 집안에 눈을 뜨고 신으로 눈을 뜨고 앉아있다는 뜻인 거야. 본인의 집안도 본인도 어차피 기교 앞에 사주의 팔자야. 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당하고 살아야 되고요. 어? 바보같이처럼 살다 보니까 멍청하게 살다 보니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랐고 사랑인지도 몰랐고 그저 내 새끼 그냥 이렇게 키워가는 게 맞고 구박을 당했어도 내가 욕을 당했어도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를 가고 여태까지 버티고 이혼만은 안 하고 싶었는데 본인도 이혼을 해야 되는 사주고요. 그죠? 어. 그러다 보니 올해 삼자만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39부터의 시작이고 37부터의 시작이고 기문 쌀이 문을 열어서 본인이 따졌을 때 그냥 내가 이게 만났는데 본인이 신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그게 난 몰라요. 내가 신을 받을 때 눈이 다 뜨고 입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다 들리고 다 보이고 그럴까 봐. 그럼 뭐 하려고 신구대로 내린굿이 필요할까요? 그죠? 근데 거부를 하다 보니 자 자손은 자손을 놓는데 자손은 자손대로 이게 원래는 이 나이는 볼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네. 얘가 무슨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아니고 근데 기문이 엄마 아빠의 찢어짐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상처로 들어와서 이 기문이 열려버렸다. 방어해 줄 자가 없어서 부모의 기둥이 떨려버려서 엄마는 엄마대로 멘붕이요. 엄마는 엄마대로 어? 집중이 안 되고 네. 눈이 지금 뭐야 이걸 뭐라 그래 사투리로 얘기하면 흐리멍텅 초점이 없어. 네. 맞아요. 뭔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밥이 들어가도 이게 내 밥인지를 모르겠고 네. 응? 걱정밖에는 없고 네. 아들 생각하면 진짜 이거 뭔가 내 앞에 무너진 것 같은데도 얘 아이가 기문이 열리다 보니 이거야 네가 무당될 거야 아들 무당시킬 거야 이거야 지금 어? 근데 웬 욕심들이 많니? 나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아... 언니가. 그러면 아들이겠네. 아들도 아닌 것 같아. 어디까지 가야 긴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판정들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바람이 들어서 여기가 자 묘탈이에요. 네. 산소탈입니다. 네. 파헤치고 뒤집어놓고 엎어놓고 나서 맞아. 응? 다 뿌려놓고 나서 네.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어떤 조상이 니네를 받들고 살아가리. 산소탈을 묘탈을 뒤집어놓고 엎어놓고 파놔서 언니 집에도 포크레인이 갑자기 자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들어왔어. 이거 뭐야. 죄송하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네. 복구해준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사람이 살라니까 힘든 거 알아.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알아. 어? 근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갑자기 뜬 게 아니라니까 귀가. 응? 눈을 조상이 갑자기 뜬 게 아니라고 신이 갑자기 뜬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5, 6년 전 4, 6, 7년 전부터 들어오는 3, 4년 전부터 들어온 얘가 3살일 때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올해만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거부한다고 얘한테가 그렇지 않아요 응? 근데 학교는 다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병 판정은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엄마가 봐도 애가 헛소리를 하는 건가 기가 얇은 건가 자꾸 인간적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아들 살리시라면 엄마야 엄마가 불일무당은 아니다. 그게 두려워서 신을 안 받는 거야. 어? 신이 있기는 한 것도 알고 어디 가서 점을 보면 얘기가 나오고 그게 긴가민가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 근데 가려고 하자니 겁도 나고 진짜 가서 아니면 어떡하나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아플수다 보니 내 스스로의 판가름이 안 되고 내 스스로의 결정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죠? 근데 더 괘씸한 건 아예 무지를 살지도 않고 있네. 신을 아예 모르고 다 눈 감고 기다고 하지는 않네. 어? 그게 신이 봤을 땐 괘씸한 거야 약 올리는 거고 준다는 거 만다는 거야. 부르라는 나 오라는 거 말라는 거야. 약 올리니 자손을 건드리는 거다. 다른 거 없다. 너 집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없단지 여기를 따지면 세존이라며 어? 모셨다가 뒤집어 먹고는 벌전. 응? 그리고 산소의 벌전. 이런 것들이 다 겹겹이 하다 보니 터지신 거야. 인간도 화를 참다 보면 참는 자가 터지듯이. 그래서 우리 언니가 다른 게 볼 게 아니라 내 자식 살리시고 싶으면 심풀이라도 갖고 살아가셔. 근데 중요한 거. 언니가 신을 받겠다 하면 언니는 선생을 찾고 신포물을 언니 스스로가 찾으러 돌아다니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미안한데 언니가 마음에 들 것이 아니야. 그 신부모가 언니를 마음에 들어야죠. 죄송합니다. 앞뒤가 바뀌잖아, 앞뒤가. 그죠? 그리고 나, 미안한데 나약하기가 그지 없어. 네. 뭐가 하면 그런 거. 고생은 했어. 마음고생. 근데 죽을 만큼 내 사지육신으로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하면서 밤낮으로 하면서 힘든 일은 우련이가 못해요. 응? 나름 고생은 했어. 그리고 거기에 그냥 열심히 이러고 살아왔더니 뒤통수 아닌 뒤통수를 맞았어. 응? 여우처럼 좀 살지. 신도 너무 공 같은 자손한테는 안 와요. 답답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 이제. 다 보이고, 다 들리고, 다 조금만 더, 더 터진 다음에 어떡할 건데. 언니는 신의 일을 하고 점만 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기도 수행 내 자식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도 다락방에 우리가, 어? 재성님을 모셔놓고, 그게 여기선 세존이야. 재성님을 모셔놓고 나서, 그렇게 내가 뭐지, 조용히. 안방 그 농 위에 이렇게 모셔놓고 그냥 내 집안의 신이라 그렇게 해서 언니는 빌고 살아를 가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이 위기를 걷어야 우리 아이가 더 귀문이 더 열리기 전에 닫아야 되는 것도 맞다. 근데 신의 욕심도 나도 모르게 신이 욕심을 부리는구나. 가고 싶은 것도 있어.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나는 깜이 아닌 것 같고 난 아닌 것 같고 고민하다가 몇 년 갔어요? 네, 몇 년 갔어요. 계속 고민해요, 10년을. 내 아들 군대 가겠네. 군대는 어떻게 가니? 수능은 볼까? 공부는 할까? 아니요. 헛소리하게 되면 애들한테 왕따 당하네. 아주 그냥 내 자식 죽어라고 고사를 지내라 그냥. 그래놓고 내가 자식을 생각한다, 자식 때문에 눈물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엄마를 바라보는 이 무당이 정말 자식들은 생각하는 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게 뭐야? 그죠? 물론 뭐를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먹고 살아야 돼. 지금 내가 좀 죽겠어. 솔직히 알아. 응? 아는데 지금의 상태는 병원에서 3기 암 환자입니다. 판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3기 암 환자는 고치고 기적을 바랄 수 있어요. 그죠?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꼭 암 환자가 다 죽진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자기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더 가서는 막지를 못해요. 우리 엄마가 신의 선고를 받듯이 지금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내가 죽냐, 내 자식이랑 같이 죽냐, 내 자식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 만들고 왜 자식들을 위해서 신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응? 내 말을 듣고 나니까 본인 자식을 위해서 뭐를 했어. 내 말이 매정해도 돼요. 그러나 좀 정신은 차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멘탈이 흔들릴수록 내가 초점이 없을수록 내 자식한테 귀를 다 보내는구나 하고 부모가 버텨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본인네들의 아버지고 최소한 본인네들의 엄마라 그러면 어? 자식 거 내가 하나 물어보자. 자식이 중요해? 본인 인생이 중요해? 자식이 중요해. 그럼 지금 두 말 하지 말어. 자식 키운 다다. 얘 헛거봐. 어? 헛거보고 얘기 떠들어 어린아이가. 근데 엄마가 울고 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아. 친구들한테 왕따는 기본이겠네. 쟤 뭐 귀 들렸다 신 들렸다 하면 부모가 쟤랑 놀지 말라 그러겠네. 지금 제가 옆에 안 키우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겠다고 옆에 키우든 안 키우든. 가리 판정 받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신으로 바로 가지 못해요. 내가 신쿠스를 한다고 해도 본인 의심이 많이 들어서 어? 뭔지를 모르고 또 신을 받을 거고 아예 이런 것으로 몰라. 근데 본인도 이미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맑게 보이던 게 흐리게 보이고 뭔가 이런 것 같은데 자꾸 엉 소리 들고 점점 희미해지고. 아니 사실은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정엄마가
세준단지를 오셔줬어요. 언니한테? 응.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더 잘못돼가지고 바람이 더 불어가지고 지금 어디다 놨어요 세준단지? 제 옷방에다가 이 다이 서랍 다이 위에 우리 모셔놨거든요. 그래놓고 어떻게 처박아놨어요? 인사해요? 인사는 처음 했는데 사실 선생님 제가 한 3, 4개월 전에 거기 세준에 청춘 젊은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잘못 모신 것 같아 이렇게. 세준 단지를 모실 때 그분이 처음부터 누구라고 얘기하고 모시지 않아요? 네, 할머니. 할머니인데 둔갑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박아놨잖아, 처박아놨잖아. 응? 처박아놨잖아. 제가 그랬죠. 자, 신은 받으시되 점만 보고 살아가라고. 그러다가 아들이 괜찮아지면 내가 단지만 모시고 기도 공덕으로 살아는 갈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볼 때 꽃가리라 보이진 않아요. 할머니 누구? 그때 이제 모셨던 분은 그러니까 어느 할머니? 사대 할머니. 말하니까? 니네 사대 할머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걔 지금 이제 그거를 정리를 제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 몇 번 했어? 솔직히 모시고 한 100일은 열심히 했어. 기도했어요? 이제 그거 이제 시키는 거지. 기도도 하고 물도 떠라고 또 걔 법당을 차리지. 그럴 거 안 했어? 근데 이제 목말라 죽으셨겠네. 가셨겠네.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그래 비어있으니 아무래도 자리를 잡았네. 어? 여자의 청춘도 청춘이 내가 처음부터 그랬죠. 남자. 어? 그것이 본인이 왔다리 갔다리야. 그거 도와줄 거면 그분이 도와줘. 여자의 청춘이라고 하면 내가 볼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 줄은 아니고요. 어? 일찍 가신 분들이 아니고 뭔가 사촌이라고 그래야 되니 이거 뭐 연관성이 친인척 간에 그냥 내 직계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상가집을 갔다 하면 그 상가의 영가를 모시고 오는 게 우리 엄마야. 네, 따라. 그러니까 상가집도 가지도 말아야 되고요. 이거를 바람부터 재웠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언니가 신을 털었어야 되는 거고. 박아놨어. 아니 잘했어. 아니 저는 사실 제가 25, 26살 때 한번 이렇게 받은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안 하시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2년 만에 이걸 제가 이렇게 했거든, 이제, 내모셨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도 많이 했는데. 언니. 연대가 잘 안 맞더라고, 선생님. 언니. 네. 선생님 시부모 탓하지만 언니가 노력 안 한 거야. 네, 제가 안 한.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줄게. 무당이 되면은 뭐가 다 달라질 것 같아? 저는 그런 줄 알았어. 그치? 네. 그래, 내가 저 아까 욕심 부리지 말라고. 다 보이고 다 할 것 같은 내가 땅을 내바꾸더라. 막말 다 하고 말 것 같으면 내가 유튜브 방송으로 홍보를 왜 하고 다니까? 어? 뭔 욕심이? 미안해요. 뭐, 아파도 돼? 상처 받아도 돼? 신 앞에서 웬 건방이야. 그 영을 가지려고 뭐를 노력을 했어? 그래서 아까 그랬죠. 언니는 마음이 세상 갈 데와 같아서 지금 신을 받아도 의심병이만 안 와서 그러니 점만 보고 살으라고. 그게 중요한 건 자식을 살리냐 내가 살리냐. 세줄단지 그 중에 본인이 다 저주를 넣어놨고는 뭔 마음을 하고 있어. 이 상태면 신도 못 내려. 괘씸죄에 많이 걸려서. 이 상태면 그 본인들이 말하는 한 번 하고도 되지도 않아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 살고 싶어요? 내 자식 살릴 거야? 본인 살고 싶어? 계속 물어봐, 여기 신명에서. 자식을 살려야죠. 자식을 살리는 욕심 버려. 자식을 살릴 것 같으면 욕심 버려. 손님이 들어와도 돈을 못 벌어도 굶어 죽어도 신을 끌어안고 죽으라고. 오랄 때는 언제고 갖다 버릴 때는 언제야? 돈 안 벌어주면 갖다 버려.
뭐가 영이 트지 않은 갖다 버려. 얘가 신기가 있을 게 아니라고요, 지금. 어? 너가 안 받으면 아들이 받는다, 너가 안 받으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고? 다 쑤셔놓고 뭐 할 건데? 뭔 욕심으로 써? 아니면 제대로 멋지게 법당을 기가 막히게 차려놓던가. 그래서 손님 오면 오는 대로 빌어주고 아주 죽을 맞고 1년 구력, 2년 구력, 3년 구력을 최소한 겪어야지. 그래도 무당이라고 얘기가 나오지. 1년은 참았어. 홀라당발라당 갔다 버렸네. 근데 또 아쉬워서 또 이렇게 이렇게 그거 못하겠고 요만큼만 했네. 뒤에 팔랑기여서. 신도 있다가 아까 그랬죠. 언니 같은 사람한테는 곰탱이한테는 오지도 않는다고. 못 알아들어먹고 조금 있으면 또 갖다 버릴 건데. 내가 얘기하는 건 지 생각밖에 없는 거고 지 생각으로 나를 갖다가 신의 빙자를 하는 건데. 답은 답 내리러 왔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치? 일단 귀신은 앉았어요. 잡기가 앉았다고. 그건 확실해. 네, 그거. 잡기병부터 걷어. 그리고 아이의 기운부터 걷어. 그리고 언니가 기운으로 시달려.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로 진정하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가름 내려. 아니면 싹 몰아가 줄게. 기면 두 말 하지 말고 본인이 뭐래도 받들어서 점쟁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깜을 가져. 쉽게 내릴 수 있는 본인의 신굿이 아니야. 나는 신굿 안 내려요, 잘. 힘들어서. 근데 언니한테는 내가 내린다는 소리 안 해. 정말 그 정도까지 하고 제대로 사람들 만나서 어? 그 고력을 갖고 그럴 자신이 있으면 내 새끼를 원한 새끼를 선택했잖아. 새끼를 위해서 죽을 만큼. 자고 싶을 때 자고 멍 때릴 때 멍 때리지 말고 새끼를 위해서 정말 내 이골이 내 연골 뼈골이 다 으스러질 정도로 해. 말만 새끼고 결국엔 나 죽게 써서 들어온 거야. 솔직히 따지면 그게 괘씸한 거야. 나 새끼 핑계로 무당되고 새끼 핑계로 예명할. 어? 결국은 언니 살고 싶어 들어온 거라고. 거기에 새끼가 이러니 걱정은 되지? 어? 지금도 이 무당이 새끼 거 살릴 거 같으면 네 연골 뺄 거 다리 하나 내놓으라고. 그 각오로 구슬하더라도 하라고. 이해갔어요? 네. 답 줬어요. 네. 답 줬어요. 하냐 안 하냐는 언니야. 어?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어. 맞아요. 그러나 괜찮다고. 이것만 이것만 해주면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 네. 근데 똑같은 소리 많은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고 두려운 건데 아 신의 벌전이 시작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했는데 어디가다 떠들지도 못하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설프게 말도 안 되는 게 어설픈 세준단지를 받아놓고 나서 그걸 신이라고 맞들고 앉아있었으니 그냥 눌린 구슬 하지 그랬어. 그냥 눌린 구슬. 답 줬어요. 새끼를 위해서 다리 하나 내놔. 신에게. 그럼 산다. 그 다리 자르라는 뜻이 아니야. 무슨 말인데. 그건 사실은 선생님 마지막으로 찾아뵈려고. 아 왜 항상 마지막 하차가 나야. 다 어디 가서 다 해놓고 왜 마지막 하차가 항상 나야. 어 나 좀 생각해줘. 이상이야.